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요새 핫하게 탈모 치료 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엑소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EXOSOM이 엑소좀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몇 개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언론에서 최근에 엑소좀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효과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지인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사진 보시면 이제 이게 치료 한 달 전후인데요. 두 번 저희가 엑소좀 치료를 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아직 큰 차이가 이렇게 확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근데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그 가마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거거든요. 근데 보시면 가마 부분에 머리카락이 조금 증가했어요. 가마 부분에 머리카락의 밀도가 좀 올라가고 약간 굵어졌죠. 아직 짧은 모발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분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. 뭐 약도 안 드시고 바르지도 않고 딱 이 엑소좀 치료만 하셨어요. 왜냐면 다른 치료 효과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저희 병원에도 엑소좀 치료를 도입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엑소좀 치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장기 실험을 좀 더 저도 조금 더 해보고요. 그 후속 연구 직접 뭐 임상한 거 결과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. 엑소좀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